치솟는 1인 방송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은 모든 생활과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충북 도민 누구나 무료로 영상 미디어를 배우고 제작해 볼 수 있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내년 봄 청주에 문을 엽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5년 전 문을 연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첨단 방송 장비를 갖추고 미디어 제작 지원, 영상 강좌, 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꿈과 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체험해보면서 제가 마치 진짜 PD가 돼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충북에서도 내년 3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엽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등에 이어 전국 9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170억 원을 들여 청주 문화제조창에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학교, 대학과 연계해 미디어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넓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센터는 2,700여 제곱미터에 첨단 방송 제작 시설과 체험관을 갖추고 장비 대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적의 그런 장소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끌어올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